은우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은우야 지금 날씨가 조금 춥잖아 은우야 그지? 춥지? 응. 또 추울 때 또 차가운 음식 좀 먹어주면 더 맛있거든? 음식 컨셉은 인행진행이다 은우야. 인행진행을 벌써부터 알려주나요? 은우야 다 왔어 이제 거의 다 왔어. 어디 가죠 인행진행? 와 냉면! 중독적인 깔끔한 맛의 평양냉면. 만두랑 녹두전까지 추가요. 뭐가 돌아갔는데요 지금 준호아빠 머리? 이게 뭐죠? 바람개비인가요? 어머 이거 인간 모빌이네요. 정우가 완전 어이없다는 표정인데? 누가 템이 발전하네요. 자 정우야 여기 있잖아. 정우야. 자. 자. 템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홀린 듯이 보고 있어요 지금. 육아는 템빨인가요? 이거 주세요 이거. 뭐. 이거 주세요. 이거? 뭐? 이거 먼저 녹두전? 먹어요. 녹두전? 이거 먹어요. 찍어 먹어요. 찍어 먹는다고? 찍어 먹을 거야? 호호. 찍어 먹는 것도 어떻게 알았대? 진짜 참. 먹을 줄 아네. 은우야? 저 맛을 안다고? 이거. 아, 아빠 먼저. 얼굴 착해. 다 컸다, 다 컸어. 언니 맛있는데? 먹어봐. 오늘도 한 입. 아빠가 덜어줄게. 잘 먹네. 맛있죠? 맛있지? 오늘 이것도 먹어봐. 이거 식초인데. 저거 식초를? 아빠 시끄러워줄게. 아빠 미안하다. 너 끊으라면 어쩔 수 없어. 너 끊으라면 어쩔 수 없어. 어머. 아니, 저 때도 먹었잖아 식초. 괜찮아. 신맛을 좋아하나 봐요. 그 식초인데. 오 맛있다. 아빠 식초는 탔는데 어때? 또 줘. 오호. 또 줘 식초. 너 시큼한 거 좋아해서 아빠 식초 탔어. 어머 신기해라. 이거 한번 먹어볼래? 한 번씩 놓칠 수 없지. 먹어봐. 와. 오야. 소물어만. 쉬지. 한 입 먹어봐. 응? 왜 안 먹지? 한 입 먹어봐. 아, 입안에 있다고? 아직 우절인 맛을 느끼고 있어요, 아버님. 음미하고 있다고요? 그래요, 한 가지 맛에 집중해야죠. 삼키고 먹는다. 아, 잠깐만. 아이고. 배고프다고요? 잠깐. 급해. 저도 밥 주세요. 정우야. 여기도 챙겨야 되고, 정우야. 저기도 챙겨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정우가 못 먹어서 아빠가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봐봐. 이거 주세요. 손이 내기면 좋겠다. 어떡해. 잠깐만. 이거 먹어. 이거 먹고 있어. 귀여워. 빨리 줄게. 그거 아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 쪽쪽이 물리는 거야. 어떡해. 알았어. 줄게. 바쁘다. 줄게. 잠깐만. 아, 아고야. 팔꿈치. 너 왜 양말이 간장 색깔이 됐어? 아빠가 아까 인행친행이라고 그랬잖아. 추울 때 차가운 거 먹는 거. 리얼친행이야, 지금 아빠. 그러네요. 더워졌어요. 리얼친행이야, 지금 아빠. 아빠가 그러거나 말거나. 눈에 봐봐. 누가 더 멋있어? 뭐야? 어떡해. 골라봐. 아이들은 어? 솔직하단 말이에요. 과연? 왜 눈빛으로? 삼촌 멋있어? 오! 삼촌 멋있어? 아빠? 왔다 갔다 한다. 아빠? 준호 아빠도 잘생겼어요. 아빠? 잘생겼어. 그럼요. 너 이따 아빠 이따 한번 꾸민 거 한번 봐. 아빠 또 변신 좀 한번 해볼게. 힘 좀 줘볼게. 어? 엄마한테 SOS 치나? 누굴까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형님? 형님? 아, 이 목소리의 목소리. 안녕하세요. 삼촌 빠빠해 봐. 빠빠해 봐. 이러세요. 고영 삼촌 딸기 삼촌이구나. 짜잔. 진짜. 찰떡이다, 찰떡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형님 저희가 오늘 그 차은우 씨 오늘 컴백하는데 또 응원하러 가거든요. 네.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꿀리면 안 되잖아 또. 어떻게 코디를 하면 좋을지 한번 피드백 한번 주세요. 아, 패션 팁을 얻으려고 전화하셨구나. 어, 알려주세요. 맞아요. 이거 한숨. 아니 일단 우리 방법은 둘 중에 하나야. 어떤 거야? 약간 블랙으로 블랙. 네. 그게 아니면 지금 블랙은 많이 있으신데. 네. 약간 컬러. 컬러를 한번 이렇게 딱. 이야. 빨간 바지 입으셨네. 좀 시크한 느낌으로 한번 다녀와 볼게요, 형님. 잘 다녀와. 네, 빠빠, 삼촌 빠빠. 빠빠. 바이바이. 빠빠.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리허설이 한창인 스튜디오 안. 올 화이트가 잘 어울리는 빛나는 비주얼. 무려 데뷔 8년 만에 첫 솔로로 출격. 자신의 이야기가 담긴 앨범 엔티티로 돌아왔습니다. 널 표현할 수가 없는 걸. 차은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웃는 게 아니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요. 잘생겼어요.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겁나게 잘하고 있다, 오늘. 응원의 삼촌. 응원 삼촌. 이제 삼촌 볼 거야. 역시 응원에는 응원봉이죠. 가자. 우와, 근데 아빠랑 진짜 스타일이 달라졌는데요? 호영 삼촌 말대로 좀 블랙으로. 네. 삼촌 안녕하세요 하는 거야. 응. 가보자, 이제 삼촌 만나러 가보자. 네. 차은우 씨 오늘 화이트였는데, 그죠? 네네, 블랙 앤 화이트의 만남이네요, 오늘. 와, 오늘 삼촌이다. 구경하러 야, 왔구나. 멋있다, 멋있어. 만화 같다, 진짜. 네. 삼촌한테 푹 빠진 것 같아요. 어머. 어, 10분도 필요 없어요. 10분은 무슨. 빠빠. 삼촌 빠빠. 우유가 지금 입을 벌린 채로 뚜껑 입으로 들어가는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정신이 없네요 지금. 화이팅 삼촌 화이팅. 화이팅. 그렇죠 화이팅. 빠빠 해줘 빠빠 해줘. 삼촌 안녕히 계세요. 이따 봐요. 그래. 최연수 아로아 우누가. 삼촌 화이팅. 은우 삼촌 응원하러 왔어요. 화이팅. 이제 은우 삼촌 나오시나 봐. 은우 삼촌, 은우 삼촌. 삼촌 온대, 삼촌 온대. 저기서 삼촌 나올 거야. 저기서 삼촌. 삼촌 오면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야. 알았지? 일산 왕자 김은우와 삼촌 나온다. 가요계 왕자 차은우가 만났습니다. 좋다, 좋다. 우와, 은우 삼촌이다. 드디어. 어머, 화면에서 만나는데도 떨린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프린스 대 프린스인가요? 와. 두 명의 얼굴 천재.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은우 삼촌이다. 안녕. 네, 안녕. 은우와 은우가 한 화면에 같이 안녕하세요. 있으니까 너무 흐뭇하네요. 안녕하세요. 어,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안녕하세요. 경계하고 있어요.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은우입니다. 반가워요. 제가 은우인데 또 은우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제 은우랑 같이 좋은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저희 스태프분들도 되게 엄청 귀여워하시고 팬분들도 몇 번 말씀하셨던 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나랑 이렇게 만나게 실제로 만나게 되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신기합니다. 은우 삼촌 너무 인터뷰가 재밌네요. 아, 재밌네. 얼굴도 재밌고 인터뷰도 재밌고.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펜싱 선수 김준호라고. 네네. 저 차은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 보통 은우 아빠라고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은우 아빠라고. 저도 은우여가지고. 잘생긴 사람 지금 세 명이서 지금 화면이 꽉 차네. 컴백 축하드려가지고 누구? 아, 감사합니다. 저기 별건 아니고 이거. 그래도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오늘 어떻게 오늘 같이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아직도 정신이 없어요. 너무 삼촌이 너무 잘생겨서 덕지 나갔네. 뭐 앨범명도 써 있네. 어? 너무 잘생긴 사람 만나면 약간 거리감 너무 느껴지거든요. 저쪽에 저기 정우랑 둘째 있어가지고 대기실 쪽으로 네. 가실까요? 리허설 잘 봤습니다. 어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녹화가 하필 또 여기 있어가지고. 아. 빛이 난다. 빛이 난다. 나도 여기 걸어왔는데 방금. 은혜야 우리 만났다 은혜야. 은혜야. 5월달에 돌이에요. 은혜 식당 맞나요 여기? 분명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다. 근데 키가 굉장히 크시네요. 저요? 아 저. 어? 은혜야 지금 널 부르는 건지 날 부르는 건지 모르겠다 은혜야. 저도 은우 불러볼래요. 은우야. 은혜야. 작은 은우 불렀어요. 작은 은우. 네. 그 제가 또 와이프가 승무원이거든요. 아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한번 같이 비행했다고. 아 저 해외 갈 때? 네네네. 아. 와이프가 칭찬 많이 했거든요. 그 비행기에서 저 칭찬을요? 막 진짜 막 얘도 그러시다고.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와이프가 애기 나면 은우의 이름을 좀 아~ 받은 영향이 좀 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좀 지은 감이 좀 있어요. 와. 너무 감사하다. 운명이네, 이 둘을 만나면요. 삼촌 잘생겼지? 삼촌 멋있어? 삼촌 멋있어? 네. 오. 아. 네. 오. 역시 애들은 솔직해요. 네. 오. 멋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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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좋다. 흐뭇하다. 오잉? 정우! 미안해, 이모도 잠깐 잊고 있었어. 정우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은우 오빠. 은우 삼촌. 정우야, 안녕? 은우 삼촌이야. 안녕. 안녕. 아야. 안녕. 잘생긴 삼촌 누구지? 아야. 악수. 악수. 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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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잘하네. 낯 풀리면 말을 따라하거든요. 적응됐나 보다. 아이뻐. 우와, 뽀뽀하는구나. 은우가 동생 엄청 아끼네. 어, 동생 잘 챙겨줘요. 아, 삼촌 눈에서 꿀 떨어지네. 저도 저희 집도 형제인데 저 남동생 있는데. 아, 네네네. 엄마한테 들은 거지만 저도 어릴 때 동생 엄청 끔찍이 아꼈던 거 같은데. 야, 은우란 이름이 그런가 봐, 은우야. 아이빠. 동생 진짜 아이빠. 예뻐한다. 아이빠. 어, 그치, 그치. 우리 동생 많이 아끼지, 우리가. 알아보니까 혈액형 어떻게 되시세요? 저 B형이요. 은우도 B형이에요. 어? 너 나랑 진짜 똑같은 비슷한 게 많구나. 오. 잘생긴 B형 남자? D가 어떻게 되세요? 저 소띠예요, 소띠. 은우도 소띠라서. 어? 진짜요? 네. 평행이랑요. 은우도 소띠고. 대박. 어, 나랑 혈액형도 같고 예뻐 띠도 같대 우리 그러면 맞아. 정우도 두 살 터울이면 그 토끼 띠? 오늘 토끼 띠 완전 우리 집이랑 똑같네 어머머머머머머 97년 3월생 차은우 21년 10월생 김은우 이름부터 똑같은 은우주의 평행이론 혈액형 B형 무려 12개의 띠 중 같은 소띠 동생들도 토끼띠! 왕자같은 비주얼! 무대 장악력까지 같아도 너무 같은 운명 아니 은우 데뷔하겠어요 혹시 은우씨 아버님 아, 그리고 또 있다 뭐죠? 혹시 은우씨 아버님은 좀 잘생기신 편이세요 아빠 뭐 제발 이것까지 갔다고 얘기해주세요 본인에 그쵸 네네 그러시면 그럼 감사합니다 은우의 아~ 아버지는 잘생긴 걸로 잘생긴 걸로
언니야 삼촌이 봐봐. 딸기 좋아한다고 해서. 아 아시는구나. 닥쳐. 이거 봐봐 이거 뭐야? 닥쳐.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은우 마음을 제대로 사네요. 딸기 뭐 그 딸기? 딸기 갖고 왔어. 은우의 딸기 사랑 유명하죠. 딸기 있다 딸기. 와 딸기다. 은우 신났다. 삼촌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어디다 인사하는 거야? 삼촌한테. 딸기 사준 삼촌은 여기 있는데. 은우야. 은우 여기 있는데? 은우야 은우 여기 있어. 은우야. 은우 여기 있는데? 아 아직은 은우야, 은우 삼촌보다는 딸기인 걸로. 짜자잔. 뭔지 알아 이거? 뭐지? 이거 뭔지 알아? 뭐야 이거? 포도. 오. 맞아 맞아 맞아. 포도야 포도 포도. 똑똑한데 은우? 똑똑한데? 손 닦아줄게. 손도 이렇게 조금 해. 어, 뭐야 은우랑 은우가 손잡았잖아. 자 은우와. 아 지금 포도 광고 아니죠? 이거 잘라주세요. 잘라줄까? 알았어. 됐어 됐어. 들어봐. 선생님 잘렸어. 저는 저 밥 좀 먹이고 좀 할게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은우야 우리 두 은우가 같이 있자. 이제 은우 둘만 있는 시간이 되는 건가요? 잘 먹네. 밥 안 먹었어? 포도 먹는 것도 재밌다. 입꼬리가 안 내려가네. 은우야. 준우 아빠 조금만 늦게 와줘요. 또 줄까? 아니야. 끝. 끝? 알았어. 그만 먹자. 그만 먹자. 단호하다. 우리 자동차 놀이 할까 우리? 네. 그럴까? 자동차 어디냐 자동차? 여기 있어. 여기 있어? 그럼 갖고 와볼까 우리? 네. 들어봐. 은우도 좋은가 보다. 그러니까요. 아빠 찾지도 않고. 도와줘? 네. 자. 자. 이야. 이야. 리액션도 잘하고. 삼촌 좋은가 보다. 막 따라장이 됐네. 봐봐. 은우 이거 봐봐. 어 귀여워. 이거 신기. 신기해.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까? 싫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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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거 이 친구. 알았어, 이거 이 친구. 이야. 이야. 짜잔. 짜잔. 얼굴 천재, 육아 천재. 하늘에서 내려오셨나요? 오랑 오랑 오랑. 삥. 포도 먹고 꽉 했어요. 포도 먹고 꽉 했어요. 포도 먹은 거 꽉 찼어? 배불러? 포도 먹고 꽉 했어요. 포도 먹고 꽉 아직 아가 언어를 조금 네 그쵸 어렵죠 네 모르지 모르지 포도 먹고 채소 스무고개가 됐네요 우리는 알아듣는데 엄마들은 그렇죠 네 꺽이 꺽인데요 포도 먹고 꽉 했어요 그쵸 그쵸 저 말이죠 포도 먹고 꽉 했어요. 솔직하다. 어떻게 저걸 다 말을 해. 했어? 말 안 통해도 괜찮아요. 은우 피아노 좋아해? 어? 피아노? 피아노 좋아해? 피아노 좋아하죠. 악기는 진짜 바로바로 덤비는 거 같아. 우와. 무슨 일이죠 짜란다 반칙이다. 그러니까요. 슈돌 영상인데 광고 영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봐봐. 자동차로 치는 거 자동차로. 봐봐. 봐봐. 너무 재밌겠다. 자동차로. 봐봐. 조합 뭐죠? 자동차로. 그렇지 해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거 봐봐. 잘 놀아준다 정말. 너무 육아를 잘하는데요. 재밌어? 어머 이 은우의 까르르 웃음 나왔어.
어머, 저 웃음 뭐야? 최고의 개그맨 맞네요, 차은우 씨. 점프.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개그맨이 되어주네요. 내가 다리를 묶어주마. 다음 해보. 은우야. 어, 아빠 왔다. 은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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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둘 다 봐. 은우야 둘 다 쳐다봐가지고. 저요? 아, 저. 은우야 지금 널 부르는 건지 날 부르는 건지 모르겠다, 은우야. 정우를 은우 씨. 정우가 은우. 아, 이렇게? 네. 우리 지금 은우가 두 명이어서 호칭을 좀 정리해야 돼. 은우 씨 살짝만. 이은우 씨 맞죠? 작은 은우 이렇게 불러야 되나요? 가볍게 가서 이제 녹화해야 되는데 삼촌. 감사합니다. 아이고요. 삼촌 빠빠. 그래 삼촌 빠빠. 어? 뭐 화났어? 아, 더 놀고 싶은 거 같아요 지금. 삼촌 간다 해서 화났어? 김은우. 삼촌 나 다음에 만나요 그러면 되지. 우주 먹까. 우주 먹까. 우주 먹까. 아 은우 못 가. 삼촌 두고 못 가. 가지 마요 삼촌. 글쎄 정이 많이 들었나 보다. 삼촌이랑 같이 녹화하러 갈래? 네. 삼촌이랑 같이 갈까? 네. 네. 같이 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삼촌이랑 같이 갈까? 네. 제가 볼 때 오늘 삼촌네 집에서 네? 자고 갈래? 해도 잘 것 같아요. 아. 삼촌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 은우. 인사해. 삼촌이랑 이제 헤어질 시간이야. 은우 안녕. 삼촌 가신대. 에이, 아, 슬퍼? 안 돼. 그래도 삼촌 가셔야 된다. 보내드리자. 삼촌 또 올게. 삼촌 또 오신대. 어? 약속하신 빠빠. 거죠? 안녕. 빠빠, 다음에 또 만나요. 잊지 않을 거예요. 인사,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에게 꿈과 희망을 주러 하늘에서 내려온 분 같은 느낌? 뭐 가끔 갔다 오곤 합니다. 모두의 마음이 똑같구나. 아, 이 땀까지 좋으시고. 전달이 잘하고 있다고요. 은우야, 저 삼촌 누구야? 큰우. 큰우. 삼촌 또 보고 싶어? 네. 얼만큼? 많이큼. 잘 먹네. 은우야. 작은 은우의 마음을 사로잡은 큰우. 은우주는 서로 얼굴만 바라봐도 웃음이 절로 나죠. 그렇지. 훈훈했다. 내가 해줘. 평행 이론처럼 뚝 닮은 은우와 은우는 통했습니다. 은우 삼촌, 우리 다음에 꼭 또 만나요. You're the best. 빛이 나와 나게 나의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